오수리는 여자든 남자든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오수리 있습니까? 절대 약속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공동묘지까지 따라가 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뭐 사주켜냈지, 네가 나한테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을 지켜라. 끝까지 따라가요. 헤어지더라도, 네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헤어졌는데 해주고 가라. 왜 안 해주나 끝까지 따라가는 기질이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그 말은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니한테 금방 사랑하고 좋을 때는 그래 집 사줄게 차 사줄게 하잖아요. 안 해주고 헤어지잖아요. 난리 나 봅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장점 어리고 카리스마 합니다. 오수리 남자는 정말 남자답다 했죠. 산프리구라 다 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잔머리 아주 못 씁니다. 추진력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다. 동정심이 많다.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지조 있는 성격을 가졌어요. 오수리는. 지조가 있어요. 그 대신 우리 삼수리하고 오수리를 비교하면 이까지는 좀 비슷한데 삼수리는 말을 조심해야 했죠. 말 때문에 망한다 했잖아요. 왜? 너무 바른 말하고 그것이 남의 약점이든 장점이든 바른 말을 해야지 시원한 성격이거든요. 그것이 큰 약점이에요. 입 때문에 망하지만요. 예, 네, 오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이 없어 좀. 삼수리는 말이 많지만 같은 남성적인 기질을 맞는데 삼수리는 입으로 망하고 오수리는 말이 없다 그 대신 산이잖아요 산. 그래서 좀 사람이 무뚝뚝해요. 여자든 남자든 무뚝뚝하라. 자, 이제는 그렇지만 단점을 해서는요 냉정하고 한번 돌았으면 안 본다고 했죠 삼수리 오수리. 고집불통이고요. 가격해요. 성격이 가격해요. 오수리는. 삼수리보다 더 가격해요. 비타협죠. 타협이 잘 안 돼요. 그래 이기적이란 말 많이 들어요. 타협이 잘 안 돼서. 왜? 그 말은 나밖에 모른다 이거죠. 독재주의 쉽게 말해서요. 독재주의라고 하면 돼요. 주의 말 안 들어요. 오수리도 직장인은 못해요. 사업인, 사업가로서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오수리는요. 장점으로서 좋은 말은요. 대표적인 말은 장점, 단점을 빼서 이 대표적인 말은요. 아주 박력 있고 멋있어요. 특히 남자는요. 박력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는요. 이 오수리에서 무뚝뚝하고 말이 없다고 했죠. 남자는 아주 괜찮은데 여자가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공단지죠. 예. 여우하고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고 했죠. 옛날부터. 그 우리 이사님도 항상 18번이거든요. 곰하고는 못 산다. 여우하고는 살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럴게요. 우리 회장님도. 그래서 솔로가 많잖아요. 이혼하잖아 이것도. 집이 온기가 없어요. 너무 가격해서 여자도. 특히 양일 오수리의 양일가는 여자는요. 정말 연애할 때는 좋겠죠. 그런데 가정생활에서는 아주 그냥 집에 딱 앉히면은 그때부터는 곰이죠. 곰이다가 잔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삼수리는 남자한테 하면 올인하면은 물불 안 가린다 했잖아. 잘해줘요. 무뚝뚝 애교가 없지만서도 잘해줘요. 오수리는 아니에요. 정도 없어요. 정도 없어요. 네. 그 애들도 집에 제 시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집에서 가봤자 엄마가 보통 애들은 특히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커도 그렇고. 자, 요즘에는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든 학원까지 갔다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그죠? 아 왔니?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애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는 잠을 자든 말든 애가 오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한다. 좀 선량해요. 냉정한 성격 가지고. 집에 온기가 없어요. 오수리는. 예. 그 대신에요. 책임감은 강해요. 사무실에 책임감과 자기 맡은 일은 다 하고 자요 자더라도 밥도 다 해놔요. 그럼 이혼차 차려 먹어라 이거지. 신랑도 남편도 오면 다 해놨으니까 차려 먹어. 애들도 차려 먹어. 그러면 애들이고 남편이고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없을 걸. 그러죠. 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오는데 차려 먹어. 애들도 학교에서 시달리고 학원에서 시달리고 오는데 특히 애들은 엄마가 따뜻한 손길 그죠? 밥하고 김치만 주든 엄마가 차려주는 거 원하잖아요. 저도 삼촌이지만 오수리 같은 성격 가졌어요.
냉장고 새가 차리면 저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 치도 그러면서 이갈 거예요. 사람은 정확해요. 오소리한테 여자한테 특히 남자 여자한테 돈 빌려주면요 정확히가 돈 다 받아요. 돈은 절대 안 돼요. 오소리 가면서 술에서 보고 돈을 빌려주고 줘요. 돈한테 뭐 정확히. 그래서 자기가 바를 거는 끝까지 지옥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여자든 남자든 멋지고 좋으면서도 좀 쉽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무슨 성격을 가졌죠. 그리고 오수리의 남자들요 그 하나 넘어왔어요. 다 술 좋아해요. 오수리 딱 넘어 술 좋아하시죠 하면 100% 맞아요. 이건 90%가 100%예요. 오수리 엄청나게 술 좋아해요. 남자 오수리의 남자들은 술을 좋아한다.